파워트레인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야, 이 주행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유, 문제야. 비보호인데, 어? 아무튼. 지금 진짜 춥네요. 아, 안녕하세요. 모비티의 멘트도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브랜드 갖고 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기도 하고, 제가 산 세단의 SUV, GV80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GV80 같은 경우에는 이 디자인으로 바뀐, 이 두 줄의 디자인으로 바뀐 첫 번째 모델이었어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 모델이었는데, 22년식으로 연식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만 외관에서는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외관 디자인 딱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공교롭게 저희가 가져온 컬러가 바로 그 첫 번째입니다. 바로 마우나 레드라는 컬러가 추가가 됐는데, 요 컬러 기본적으로 지난번에도 좀 제네시스 스포츠 때도 봤는데, 레드 컬러가 은근 제네시스하고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컬러 디자인이 좀 추가됐고, 이건 유광 컬러고, 무광 컬러에서도 브라운 계열이 하나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요 컬러 두 가지가 추가가 됐다라는 부분 좀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 바뀐 부분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여기 있는 브레이크 캘리퍼입니다. 이 브레이크 캘리퍼 별거 아닌데, 사실 회색 계열이 원래 제네시스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 컬러가 어쨌든 브라운 컬러라는 게 좀 추가가 돼서 요 포인트, 이 컬러로 좀 외관에는 포인트를 줬고, 전체적인 디자인, 원래 기존 디자인 좋았기 때문에 디자인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측면이나 이런 유려한 디자인들은 세단하고 SUV하고 거의 비슷하게 두 줄로 이어져 나갑니다. 곧 공개될 G90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런 비슷한 형상을 좀 가지고 가더라고요. 약간 쿠페 형태로 좀 스포티하게 가져가는 게 제네시스의 약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어 램프도 어쨌든 두 줄로 좀 되어 있어서, 어쨌든 제네시스의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이 두 줄을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뭐 트렁크 누르는 버튼도 그대로고, 제네시스 GV80 외관은 이 정도만 좀 얘기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외관 차이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 제네시스 참 이 누르는 버튼을 잘 숨겼어요. 요 와이퍼 있는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곳에 없어서 딱 누르기 좋은 위치에 하는 부분도 사실 저는 또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GV70도 똑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딱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트렁크가 열리게 좀 되어 있습니다. 22년식이 되면서 GV80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때문에 사실 외관은 짧고 여기를 좀 길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6인승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이미 소렌토 6인승부터 조금 더 좀 SUV 6인승 바람이 좀 불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2열이 약간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게 좀 편의성을 좀 증가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 2열에 앉아서 GV80의 이 핵심 변화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 좀 전동으로 모든 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제네시스이기 때문에 이런 고급화되는 브랜드를 좀 추구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이 차는 고스트 클로징이 되어 있어서 살짝만 닫아도 이렇게 닫혀집니다. 이 GV80의 6인승을 좀 하기 위해서는 사실 25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7인승 같은 경우엔 100만원만 추가하면 돼요. 그래서 이 6인승이 되기 위해서 250만원 투자해서 딱 이렇게 2열 독립 시트가 되고, 요 가운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팰리세이드에도 VIP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열 독립이 되면서 이 가운데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딱 모든 조작 버튼들이 딱 여기 있는데, 요 부분이 사실 가운데 운전자가 갖고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 냉온 컵홀더가 들어가고 여기에 열선과 냉풍까지 뒷자리를 다 챙겼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까지 완벽하게 챙긴 모델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고요. 여기 시트 이쪽 아래 버튼 보면 레스트 버튼이 있어요. 이 뒷자리도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레스트 버튼을 두어서 조금 의전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뒷자리를 신경 쓴 게 22년식 6인승 모델의 약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시트가 지금 딱 레스트 버튼이 눌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레스트 버튼을 누르면 약간 뒤로 좀 누워지게끔 요렇게 그 무중력 시트 형태로 조금 디자인이 바뀌게끔 시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까지 챙겼다라는 게 이 GV80 22년식의 약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네시스 최근에 제가 리어 이제 모니터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 진짜 국산화된 제네시스를 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골프예요. 근데 요 기능은 사실 그닥 그냥 골프장을 빨리 검색할 수 있고 자주 가는 골프장을 볼 수 있다 정도인데,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 땅 투자하시는 분들, 뭐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 제네시스 사세요. 이거 부동산 버튼 누르면 여기 근처에 있는 아파트 시세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넣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최근에 시승차 받으니까 다 이렇게, 아유 비싸긴 하네요. 여기는 뭐 11억 14억 뭐 서울 아파트니까 어쨌든 요렇게 부동산 부분이 나온다라는 것도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요런 기능들까지 다 탑재되어 있어서 이 2열 시트에 요 모니터까지 다셔야 좀 제대로 의전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2열 공간의 편의성을 굉장히 강조했다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고, 3열을 좀 얘기할 수가 없는 게 3열은 사실 비상용으로 쓰세요. 제가 몇 번 앉아보고 했는데 어린아이, 미취학 아동 아니면 어른들 같은 경우는 길게 앉기에는 이 레그룸이나 이런 게 좀 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열 한번 가볼게요. 아, 뭐 이거 다시 앉고 싶은데. 자, 여기 버튼 하나를 여기 딱 누르면 모든 게 전동이에요. 그러니까 소렌토 대비해서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아, 이게 지금 약간 모니터가 닿는 부분들도 있는데 닿으면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부분이 좀 있고, 이렇게 타야 돼요. 아우, 네, 이거 이렇게 안 타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 고급지게 타지는 못해요, 3열에. 그리고 나서 뭐 이 버튼을 다시 누르면 이게 오는데, 이미 머리가 제가 꺾여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타기가 어려워요. 제가 큰 키가 아닌데도, 앉은 키는 좀 큰데 어쨌든 이게 이렇게 뭐 뒤를 좀 제낄 수 있나? 아 뭐 이게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탈 때마다 느끼는데, 아 이거는 도저히 저는 못 타겠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시트가 굉장히 너무 좁아가지고 아 힘드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자리는 아니다. 3열은 뭐 7인승도 마찬가지지만 6인승이라 그래서 뭐 뒷자리에 헤드룸이 넓어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2열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고, 3열은 좀 똑같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운전석으로 좀 가면서 뭐 좀 GV80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주행을 한번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V80이나 G80이나 실내적인 변화도 사실 22년식이 됐다 그래서 크게 없어요. 약간 기능적인 추가가 있는데, 요 전체적인 업데이트가 무선으로 좀 바뀌었어요. 사실 그 무선 부분으로 바뀌어서 무선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부분, 그 부분이 좀 추가가 됐고,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시트예요.
자, 차량 보면 여기 차량에 들어가면 시트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에르고 모션 시트가 운전석도 있고요. 조수석에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추가되면서 비용도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에르고 모션 시트가 예전에는 운전석에만 있었거든요. 근데 연식 변경되면서 조수석까지 추가됐다라는 부분까지 조금 더 챙겼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뭐 기능적으로나 뭐 이런 게 조금 바뀐 부분들은 그 정도고, 기존의 GV80이나 G80에 있었던 이 디자인적인 차이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작 버튼의 뭐 이런 부분들은 다 똑같아요. 뭐 기존에도 타봤는데 제가 한 가지 조금 뭐 전체적인 질감은 좋은데 핸들림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두껍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GV80이 조금 이게 두꺼워서 좀 조작감이 저는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 부분은 좀 호불호니까 전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림이 조금만 좀 얇았으면 좀 요 형태가 조금 잡았을 때 기분이 딱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부분만 추가됐고, 일단 좀 달려보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시동을 걸고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키 디자인은 그렇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뭐 시동 걸고 앞뒤로 가고 뭐 이런 기능들 그대로, 요 형태 디자인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V80 시승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제가 한 가지 팁을 좀 드릴 게 있어요. 제네시스 수지에 가시면은, 아니면 제네시스 강남에 가시면 파워트레인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야, 이 주행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유, 문제야. 비보호인데.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팁이 있어요. 제네시스 수지, 제네시스 강남을 가시면 파워트레인을 비교할 수 있는 시승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그때 이제 GV80의 2.5 터보 모델하고 3.5 터보 모델을 비교를 해보는 시승을 좀 진행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디젤을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두 가지 비교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느꼈던 부분은, 어쨌든 GV80 자체가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2톤이 넘는 무게가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2.5 터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토크 차이는 한 10 정도 나요. 그리고 마력 차이도 한 60, 70마력 이상 나죠.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 시내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2.5 터보라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3.5 터보를 골라야 되는 건 이런 거죠. 이렇게 달려나가는 느낌, 요런 느낌 자체가 어쨌든 파워풀하고 이 무게를 힘차게 끌어나갈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면은 3.5 터보를 무조건 골라야 돼요. 지금 스포츠 모드에 놓고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힘이었는데, 한 박자 느린 제네시스의 약간의 특징은 있지만 어쨌든 힘은 넘쳐요. G80도 제가 지금 3.5 터보 모델을 타고 있는데 어쨌든 힘 자체나 토크감 자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엔진의 힘 자체는 너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게 달리고 싶다, 나는 언제든 좀 한번 좀 밟아주고 싶어 라고 하면은 3.5 터보를 고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게 한 600만원 차이 나니까 그 고민을 잘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주행하는데 노면 소음을 걸어주는 부분이라든지, 서스펜션이 이제 전자식으로 프리뷰 제어거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뭐 요철이 있다던가 뭐 방지턱이 있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미리 제어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서 편안하고, 그런 부분들을 강조한 대형 SUV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에서는 수입 SUV가 떠오를 정도의 가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옵션이나 상품성을 봤었을 때 GV80을 이길 수 있는 수입 SUV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주행 질감이 너무 좋아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G80을 샀잖아요.
G80을 산 입장에서 제네시스를 고를 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네시스 사실 때 제발 8천 넘겨서는 좀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SUV가 가격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GV80 같은 경우는 8천 정도 수준까지는 가겠지만 이 차에 지금 옵션 가격을 다 넣으니까 9천이 넘더라고요. 근데 9천만 원을 넘겨서까지는 사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항상 제네시스는 가성비라는 거를 꼬리표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헤리티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기능적이라든지 상품적인 부분으로 다 메꿨는데 이거를 비싸게 사버리면은 결국에는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게 벤츠가 눈에 들어오고 BMW가 눈에 들어오고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그 주행 감성과 독일의 그 브랜드 가치를 사는 것보다 편안함과 상품적인 특성 이런 모든 걸 누리기 위해서는 9천을 넘어가면 좀 그 기분이 조금 반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GV80을 사시는 분들이든 어쨌든 제가 산 G80을 사시는 분들이든 가성비 위주의 세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마무리 품질이나 이런 전체적인 감촉이나 이런 주행 질감 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이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연식 변경 모델이고 제가 뭐 이미 많이 타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큰 차이를 느끼기는 어려워요. 연식 변경에 대한 차이를.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상품성이 많이 좋아졌다. 에르고모션 시트를 옆에 넣었다든지 어쨌든 애프터블로우 기능도 넣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개선했다라는 것 자체가 점차 제네시스의 브랜드 디자인적인 가치는 어쨌든 유지가 다 이미 됐고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자. 그리고 유지해 나가자. 이 헤리티지를 유지해 나가는 방식을 제네시스가 좀 찾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네시스 시승 간단하게 좀 해봤고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비트의 맨투 드라이브였고요. 이 가을 윤중로를 이렇게 달리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이 색깔도 너무 이쁘고요. 이 컬러까지 실내 컬러도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이상 모비티의 맨투 드라이브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제발 좀 부탁드려요. 아유 구독자 수 안 늘어.